1858년도 보스턴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인 킴벌리 선생님께서 어린 소년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소년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D.L. 무디였습니다. 20년 후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 D.L.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다시 미국에 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캠퍼스에서 다시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설교할 때에 윌버트 챕맨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YMCA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YMCA를 그때의 빌리 선데이, 나중에는 야구 선수가 됐는데요. 빌리 선데이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그 샤롤렛 노스 캐롤라이나에 이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둘이서 그때의 3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주동하는 자가 버넌 패러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에 비즈니스맨 30명을 모아놓고 그때 기도회는 항상 야외에서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유명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들은 자가 바로 프랭크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자기 촌을 내주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근데 그 프랭크 그레엄이 누구였느냐? 빌리 그레엄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를 내놓은, 그 논을 내놓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킴벌리 선생님 인해서 결국은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이 두 절은 별로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이 두 절에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이 발사대와 같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이해하여야만 우리가 다른 그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에게 큰 변화를 준 말씀이었어요. 마치 리빙스턴에게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같이 마틴 루터에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깨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복음, 신약 성경에서 110번 내지 이상 나온다는데요.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80개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로마서에서 총 14번이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만 7번이 나오고 오늘 이 두 절에서 읽은 두 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확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이것이면 나는 환장합니다라고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면 나는 살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고 나는 죽어도 이 복음 때문에 죽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먹고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참으로 그 뭐예요? 여기 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바울의 사는 모든 그 목적과 이유와 존재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지 우리는. 누가 감히 복음에 이 엄숙하고 이 위대한 복음에 부끄러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건 두 네게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더블 네게티브는 아니요 아니요 한 것은 이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에 있는 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왜 이 복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뭐냐면 자기 자신도 한때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당신들도 로마인 당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한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 때요 친구들이 이 디스코장을 참 그때 많이 갔는데요 아 지난주에는 이 목사가 참 경건치 않네 지난주에 드라마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디스코장을 얘기하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갔습니다. 여러분 디스코장 안 가보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그렇게 몸을 잘 흔들어대요. 근데 제 몸은 참 굳어서 그런지 이게 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들은 이렇게 잘 하는 앞에서 제가 설 때는 참 제 자신이 복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복음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제가 춤을 잘 추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을 텐데 저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당시 로마는 어떤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문화, 뭐 지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로마에 서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다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연예계나 무슨 스포츠계나 무슨 뭐 세상에 돌아가는 무슨 모든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뭐 누가는 누구고 어떻게는 어떻게 누구와 누구 결혼해서 지금 어떻게 이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연봉이 얼마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잘 아는 가운데서 누가 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어 만물의 찌개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이상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녀나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우리 가정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참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을 우리를 하고 문화의 언어 때문에 문화의 방해 언어 때문에 다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왜 참습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참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지금 찢기같이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신 것을 알기에 나도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음에 첫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자이기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한 거 보면 13절인가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 복음은 꼭 유대인에게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많은 사도들도 다 거의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벽을 많이 쌓고요. 차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느 출신이고 나는 어느 가문이고 나는 뭐 3대째 우리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4대째다 4대째. 이렇게 우리는 벽을 쌓아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올려주지만요. 복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톨릭 신자든지 내가 무슨 모함의 신자든지 내가 무슨 굿을 하던 사람이든지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면 복음에는 그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뭐 나는 2세다 뭐 2세 so what? 저보고 너는 1.5세가 아니고 너는 1.6세야 6세 뭐 1.3세야 so what? 1.1세는 뭐고 2세는 뭐고 3세는 뭐고 1.5세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별을 해요? 교회 몇 년 섬겼다 뭐 직분을 몇 년 받았다 뭐 나는 옛날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 앞에서 내가 30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한 달 전에 믿은 사람이나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서로 믿는 사람도 처음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는 구원이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벽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벽들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파워인데 두나미스라는 헬라미스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오는 그 단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수양으로 믿고 윤리적으로 믿고 뭐 그냥 설교 말씀이 좋아서 나오고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해줘서 나오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님 나 이제는 편안하게 난 천국 가니까 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인션에서 든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가기 전에 쓴 거예요. 자기는 지금 13절에 12절에 보면 나는 지금 로마에 가고 싶지만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로마서신을 너희들에게 쓰는데 너희들이 이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루하루 살려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그렇게 안정되지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음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양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기죽지 마십시다. 왜 기죽고 사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웃는 사람들 보면 기죽었나 본데 그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이 당신들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얻고 그냥 편안히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뭐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능력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진 이유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justice예요.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공의가 어떻게 사도 바울로 부끄럽지 않게 했느냐는 거죠. 그 공의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냐는 거죠. 복음은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넘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1505년도에요. 이 어디 갔다가 집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돌아가는 중에 무서운 천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도와주소서 성 안 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 금욕주의로 하는 그 수도원,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수도 운둔 생활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얼마 안 있었어요. 극도의 훈련을 받아서 뭐 수면도 줄이고 추위도 떨면서 밥도 조금씩 먹으면서 채찍을 쳐가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였는데 회상하기를 이런 엄격한 훈련을 내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내 이익에 이 기초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운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다는 것을 깨닫고 회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가? 엄격하게 그렇게 훈련해서 사제가 빨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를 깨닫고 절망하던 그 마틴에게 로마서 1장 오늘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말은 거기서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은 후에 마치 이런 확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자기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 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impute,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였다는 거예요. 그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받은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내가 이만이만 하면 하나님 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 얼마나 의로워요. 얼마나 참아요. 나 얼마나 노력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는 디스코장이나 쫓아다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엔 도둑놈이었는데 나는 도박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살인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로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이기에 내가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그 예수님의 의가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의를 얻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는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전가되어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1505년도에 그런 천둥을 치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가 그렇게 운둔 생활을 하다가 깨달은 그가 1518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수도원이나 쫓아다녔던 마틴 루터가 그가 쓴 책이 수십 권이 되는데 그 모든 책을 종합해보면 복음 복음 복음이에요. 루터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어요. 1545년도에 임박하게 될 때 그 루터가 쓴 워크들 3천 권이 넘는 데는데요. 그걸 줄여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쓴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한때는 그 의 때문에 씨름한 적이 있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싫다고 이걸 이해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I hate the righteousness of God 라고 그렇게 썼대요. 그게. 그 정도로 그의 책들에 보면은 씨름한 적이 많았는데 드디어 그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달콤한 스윗한 그 복음 속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 같은 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가 가만히 못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가 가지고 나갔을 때에 유럽 전 세계가 변했어요. 프랑스가 변했죠. 독일이 변했죠. 영국이 변했죠. 미국이 변했죠. 역사가 바뀌었죠. 오늘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한 것 때문에 이 세계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루터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고 말 안 듣는 남편을 바꿀 수 있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을 바꿀 수 있고 노름판 술판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바꿀 수도 있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우리의 모습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냄새나지요. 연약하지요. 그런 이런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 가득 차있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용서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좀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고 뽐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연약한 사람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건강한 것도 이 정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모든 것도 이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아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리오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이요. 지금 한국이 지금 9위인데요. 한국이 끝날 때까지 10위가 골이래요. 10위. 금메달 10개 따는 게 골이라는데 지금 10위에 드는 게 골이고 10개 따는 게 골인데 지금 금메달을 6개 따고 은메달 3개 따고 동메달 4개 땄어요. 13개 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로 봤거든요. 거의 골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요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눈과 땀과 그 노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4년이라 그러지만 아마 일평생 그들이 언제부터 자기가 이런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거의 생애를 다 요번에 그 시합의 몇 분이나 몇 초로 위해서 일평생 그 건 거예요, 목숨을.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보여지는 그 결과들, 그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따는 그 결과들을 볼 때, 또는 못 딸 때 볼 때, 거기에 환희와 기쁨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생명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그 초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결과가 없고 성과가 어떻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 올림픽 리오 디 데르자노로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선수로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서 있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시작 올림픽 시작하면 때부터도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경기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밖에는 나는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 복음밖에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요. 나는 자도 깨도 나는 내 존재 목적이 이 복음인데 나를 살려준 생명을 준 복음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감격을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늘 장벽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나보다 좀 많이 알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왜 우리는 복음을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나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드립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장벽을 허물고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승부를 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